양심에서 힘을 얻어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은 몰라 괜찮아하고 양심에 모든 걸 맡기고 양심에서 올라오는 그 신선한 힘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영감, 거기서 나오는 자비의 힘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거예요. 늘 만나던 상황, 어려운 역경도요, 또 새롭게 다가오고 그 새로운 역경, 새롭게 다가온 역경에 대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이번에는 이렇게 처리해 볼까? 오늘은 왠지 또 다른 방식으로, 더 나은 방식으로 이 상황을 처리해 보고 싶다. 이런 욕구가 계속 올라옵니다. 샘솟듯이. 그러니까 무한한 영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. 남들한테는 보살이. 본인은 별게 아니에요. 날마다 새로워지겠다고 막 노래하고 막 다지고 막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몰라 괜찮아. 그러면 모든 선입견 날려버리죠. 어제까지 지겹게 그 일을 해왔다는 생각을 날려버린 거예요. 몰라 괜찮아 하고 그 일을 탁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. 그러니까 뇌도 더 활성화돼 있죠. 몰입이 돼 있으니까. 그러면 더 창의적인 답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우주가 원래 창조적이라서 여러분이요. 마음 리셋하고 우주의 흐름만 따라가면 창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보시면 원래 우주가 이렇구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. 창조적이고자 한 것도 아니거든요. 그냥 이 순간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라는 매 순간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. 이 순간에 아버지 뜻은 어디 있는가를 어제의 기억으로 찾으면 안 되잖아요. 어제 아버지 뜻이 어디 있었으니까 오늘 또 어디 있겠지가 아니잖아요. 지금 이 순간 아버지 뜻은 어디 있지 하고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찰을 진행하다 보면요. 지금 이 순간에 제일 자명한 어제랑 달라진 나의 역량, 어제랑 달라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책이 또 나와요. 매일매일 이렇게 창조성을 쓰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. 제가 이게 창조바라밀이라고 불러요. 육바라밀을요, 잘 쓰면 창조바라밀이 돼요. 육바라밀이 다 함께 굴러가면서 창조를 해내요. 우주는 이렇게 육바라밀을 가지고 우주를 매 순간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. 인간이 거기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. 그 힘이 있어요, 우리 안에는. 그래서 이렇게 창조력은 어디서 나옵니까? 도덕에서 나옵니다. 그럼 정말 재미없어 하시겠죠. 도덕책을 보라고? 창조적이 되고 싶은데. 보통 창조적이 될 사람들 도덕책을 찢거나 이래야 되지 않나요? 파괴하라. 진짜 파괴할 뿐이에요, 그건. 진짜 우주 자체보다 창조적일 수는 없습니다, 사람.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데요. 우주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생물들,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 이놈들이요. 디자인이 장난이 아니에요. 털 달렸고, 눈은 막몇 겹으로, 다리는 뭐, 하나하나 개성 있게 생겼어요. 보이지도 않은 물건에까지 하늘은요, 이렇게 디자인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. 이 창조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? 전체가 불성이 창조 덩어리예요. 우주를 창조해내는 힘이기 때문에. 그힘 받아 쓰시면 그냥 창조력이 되는 거지. 창조적이 되는 거지. 창조적이 되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사실 웃기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선입견에 빠져서, 무지와 아집에 빠져서 사시니까 창조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. 몰라 하고 깨어서 양심 따라가시다 보면요. 매 순간 더 자명한 답을 찾게 돼 있어요. 어제 아무리 그렇게 해결했더라도 오늘 찜찜하면 못하는 거예요. 오늘 자명한 그걸 따르는 거지.